자, 또 간만에 왔습니다. 홍대 빼래. 자, 음악 카세를 한번 먹읍시다. 자, 수상한 사람들 일단 안으로 들어왔고요. 아, 여기 좀 오랜만에 왔습니다. 네, 여기 좀 예전에 자주 좀 다녔던 곳인데, 네, 최근에 못 와본 데인데, 여기가 전에 제가 그 미더덕 회도 좀 먹고 좀 해산물을 또 한잔 생각날 때는 오는 좀 홍대 빼레라는 곳인데, 오늘 좀 오마카세, 네, 오마카세를 한번 좀 오늘 여기서 먹어볼까 합니다. 자, 참나물 광어 미소 샐러드. 하이볼. 아. 아우, 수품 봐. 자, 오마카세는 2인 이상부터 좀 주문이 가능합니다. 혹시나 와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이, 사사. 아우. 자, 시큼달달한 하이볼. 첫 잔으로 한 모금하고. 와우. 야, 참나물 향이랑 여기 지금 짭짤한 미소로 이제 간이 딱 돼가지고, 야, 한입 먹자마자 바로 또 술이 또 딱 땡기네. 어, 어이, 사사. 연한 일식하고 약간 좀 한식하고 좀 되게 오묘하게 잘 섞여 있는 맛이에요. 아이고, 또 참나물, 또 신선한 참나물 향이 더 좋다. 어. 아유, 지금 첫 안주에 지금 벌써 하이볼 한 잔 다 해버렸네? 야, 골. 자체 석화. 자, 그럼 소맥으로 또 한 잔 조져 봅시다. 사사. 야, 이거 굴을 한번 싹 다 빼가지고 안 짜게 딱 잘 헹궈가지고 양념이 되게 잘했네 또. 아, 어, 바로 또 한 잔 더. 아우, 이건 소주로. 아, 어, 와, 생마늘하고 고추 하나 올려준 게 또 밸런스가 또 기가 막힙니다.
콩가루 이런 거랑 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잘 버무려져 있어요. 아 여기다 또 한 잔 사자. 자, 어. 숭어. 야, 이 차례 또 차가운 날씨에 매력적, 맛이 좋은 참숭어. 사사. 아, 좀 부드러운 것 같다가도 이게 빨간 쪽 살인 쪽에 좀 새콱새콱한 느낌이 아우 좋아요. 숭어. 아 하나 더. 자. 다음 회인데 그냥 소주에 난장. 아. 자, 이번엔 농어. 자, 역시 이 차진 식감, 농어는. 아, 좋다. 기름짐 없이 딱 차진 식감으로 씹는 이 농어 저는 또 좋아합니다. 아, 자 그리고 아유 광어 우리 또 회는 또 광어죠. 아유 사사. 아 진짜 식감도 훌륭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광어가 양식이 지금 좀 크게 성공해서 그렇지 양식이 없었으면 진짜 엄청 비싸고 귀하게 먹었어야 될 회 중에 하나인데 아 기가 막히다 진짜. 아 자 그리고 이번에 문어 몸통인데요 요거는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이대로 먹으면 또 기가 막히다 하거든요. 아, 소주 한 잔 여기다가 서서 야. 오야. 야, 이거 껍질 벗겨놓으니까 진짜 완전 부드럽다. 쫀득한 문어의 기본 식감이 있는데, 야, 엄청 부드럽게 잘 씹혀요. 야, 이거 한 잔 더 해야겠다. 아우, 서서. 진짜 너무 맛있어. 어우, 어떡하냐. 아. 야, 이것만 따로 또 시켜 먹고 싶다. 어우, 대박이야. 방어. 야. 서서.
확실히 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네. 아우, 씹으면서 끼니 나오는 이 기름짐. 아우, 아. 식감도 다 다르고 기름진 맛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다르고. 아우. 방어, 연어 이런 거 먹을 때는 이렇게 또 무순도 이렇게 또 같이 먹어주면 또 좋고. 아유, 연어. 야, 이거 연어 이거 무슨 일이냐. 와. 야, 이것도 미쳤다 진짜. 보들보들한 게 이제 입에서 딱 사라져 없어져 버려. 아. 방어하고 연어는 일단 좀 기름진 생선이긴 한데 이 기름짐이 달라요. 아, 야, 또 입에 사라진 느낌도 약간 또 참다란 거 우리가 뱃살 같은 거 먹었을 때 사라진 느낌하고 또 이 연어는 또 다르고. 아, 차. 남은 광어 한 점은, 야, 시원한 또 맥주 한 잔. 좋아서. 짠. 아, 또 바로 또 다음 안주 왔습니다. 야, 야, 한우 투풀, 궁극갯살 투풀, 한우 위에다가 캐나다산 최상급 무늬. 아, 또 무늬 사이즈가 다르다. 와. 어서. 아야. 제가요 이 집을 예전부터 단골로 다녔던 게 안주나 이런 거 나온 거에 대한 퀄리티를 진짜 항상 좋은 거 최상급 아니면 잘 안 내놔요. 제가 그거에 반해서 항상 단골로 오거든요. 와, 최고죠. 아, 진짜 맛있다. 와, 대박. 정말 여러분들 진짜 믿고 여기 혹시 방문해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야, 아이, 서서. 어우야, 가사. 자, 오우, 야, 농어 스테이크. 야, 자, 농어 스테이크. 소스 듬뿍 찍어서 본 다음에. 서서. 어우야, 대박. 오, 대박이다, 이거. 진짜 맛있다.
아우, 야, 이거. 요거는 서비스입니다, 여러분들. 오마카세 따로 이제 포함된 게 아니에요. 어우. 어우, 야. 짭짤한 맛으로 시작했다가 꽃게랑 새우 들어가니까 시원함으로. 칼칼함이랑. 어우, 짭짤한 맛으로 시작했다가. 여러분들, 여기는 직접 와서 드셔보시면, 와, 안주 하나 허투루 나온 게 없다니까요. 진짜 서비스 뭐든. 와, 최고, 진짜. 야, 또 어떤 떡갈비 같은 데 이렇게 또 나왔고, 어우. 어우. 어우, 야, 어떡하냐. 이번엔. 야, 전복튀김과 내장, 그리고, 네, 소스에 올린 거, 어우. 와, 와, 냄새 장난 아니다. 쏴서. 오야. 오야. 아우. 아우. 아, 국물 진짜 끝내준다. 아우. 자, 여기서 이제 영상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서울이나 합정, 홍대 이쪽에 와가지고 한잔 하실 분들은 무조건 여기 추천. 꼭 한번 와보세요. 강력 추천합니다. 자,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아. 아우. 야. 모찌리고까지 먹어야죠. 예.